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지구를 지켜 슈퍼강이, 지구를 지켜 슈퍼강이, 어디든지 달려간다 슈퍼강이 출동. 나나나나나. 오늘은 지구를 위해 어떤 착한 일을 해볼까? 어? 어? 응? 웬 종이 비행기? 응? 뭐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에? 습지에 사는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이동하려면 누르라고? 또 호기심 많은 강이가 안 눌러볼 순 없지. 자, 그럼 어디? 야!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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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아! 어? 뭐야? 여기는 바다잖아? 아니, 근데 바다에 왜 물이 없는 거지? 아, 이래서 강이 보고 도와달라는 거였구나. 좋았어, 슈퍼강이! 변신! 푸른 지구를 지키는 천사 슈퍼 슈퍼강이 슈퍼 슈퍼강이 슈퍼강이 변신! 짠! 변신 완료! 좋았어! 내가 이 바다에 물을 가득 채워주겠어! 강이강이 파워스탑! 짠! 물! 바람! 물의 힘으로 파워! 야! 어? 야! 어? 어떡하지? 나의 파워로는 이 넓은 바다의 물을 가득 채울 수가 없어. 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응? 누구세요? 아, 나는 강이한테 편지를 쓴 습지지킴이 선생님이에요. 아, 저한테 편지를 써주신 분이구나. 아니, 근데 습지? 여기는 바다인데 습지는 뭐예요? 아, 습지란 물이 많은 축축한 땅을 말하는데, 이런 바다를 포함해서 우리 동네 시냇물이나 연못 같은 데를 다 포함하는 곳이에요. 어? 근데 선생님, 왜 여기에는 바닷물이 없는 거예요? 바다는 신기하게도 하루에 두 번 물이 이렇게 빠졌다가 들어오고 해요. 물이 들어오는 거를 밀물이라고 하고, 또 물이 쭉 빠지는 것을 썰물이라고 해요. 그럼 지금은 썰물인 상태인 거죠? 맞습니다. 그렇구나. 네. 강이가 억지로 이 바닷물을 채울 필요가 전혀 없었네요. 그렇죠. 선생님, 근데 네. 강이한테 편지는 왜 보내신 거예요? 여기 바다, 특히 갯벌에는 많은 동물 친구들이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쓰레기 때문에 아파하고 있어요. 강이 안녕. 우린 농개야. 썰물대에 나와서 밥을 먹지. 나는 짱뚱어. 내 멋진 점프 볼래? 헤짜! 헤짜! 그런데 요새 갯벌이 이상해. 친구들이 통 보이질 않아. 다들 어디 간 거지? 요새 먹을 게 없어서 너무 힘들어. 저기 앞바다에 쓰레기가 잔뜩 밀려와서 다들 도망갔어. 우릴 도와줘. 아, 그렇구나. 여기를 깨끗이 해야 동물들이 건강하게 사는구나. 강이가 도와드릴게요. 슈퍼강이 출동! 스키스키미 출동! 예! 세상에나! 쓰레기가 엄청 많아! 이 쓰레기들은 분명히 바다에 흘러갔다가 밀려 들어온 걸 거야! 빨리 깨끗이 지워야겠어! 다 지웠다! 아니, 쓰레기 잘 치웠어요? 네! 선생님,
여기는 역시나 이 플라스틱! 플라스틱하고 비닐류! 많이 쓰잖아요. 네. 이 비닐들이 썩지도 않고 바다를 떠돌다가 바다의 동물 친구들이 먹인 줄 알고 삼키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요. 바닷가에 죽은 채 발견된 푸른바다 거북. 거북이의 뱃속에는 비닐봉지가 가득했어요. 해파리인 줄 알고 먹은 거니? 거북아, 미안해. 그렇구나. 이 비닐도 엄청 위험한 쓰레기구나. 강이 엄청 놀랐어요. 아니, 마스크가 엄청 많이 있었어요. 마스크가 특히 동물들한테 안 좋아요. 에? 마스크가 왜 동물들한테 안 좋은 거지? 마스크가 다리에 묶여서 제대로 걸을 수 없어. 먹이를 찾으러 가야 하는데. 나는 집게발이 묶여버렸어. 아파. 나 좀 도와줘. 이런 거는 조심해야 돼. 빨리 보내줘야 돼. 아, 강이 잠깐. 응? 짠. 뭐? 마스크를 쓰레기통에 버릴 때에도 네. 그냥 버려선 안 돼요. 네? 그럼 어떻게 버려야 돼요? 마스크 끈을 이렇게. 아. 이렇게. 알겠습니다. 친구들도 마스크를 벌 때 항상 가위로 이 줄을 싹둑 잘라서 버려야 돼요. 강이랑 약속! 슈퍼 강이 지구를 지켜라. 슈퍼 강이 무엇도 나를 막을 손 없지요. 헤이! 슈퍼 강이 지구를 지키는 슈퍼 강이 오늘도 힘차게 슈퍼 강이. 자, 이렇게 해서 청소 끝! 얘들아, 집 주변이 깨끗해졌어. 슈퍼강이가 청소하고 갔잖아. 점프할 맛 나는데. 오, 새들도 다시 돌아오고 있어. 여기 살기 좋네. 우와, 이렇게 습지에 다양한 친구들이 살고 있는지 꿈에도 몰랐네. 그러면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알림판을 만들어서 세워보면 어떨까요? 아, 선생님! 좋은 생각이에요! 자, 그렇다면 강이 매지! 짠! 강이가 이 알림판을 준비했어요! 이 안에다가 강이가 멋지게 한번 꾸며볼게요! 호우! 야! 대단해요. 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함부로 습지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겠지. 얘들아, 이제 편하게 쉬어. 고마워, 강이. 습지 곳곳을 돌아다니며 청소하는 강이. 그런데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들이 계속 나와요. 강이는 이곳에 사는 동물 친구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슈퍼 강이 지난 이야기. 습지 곳곳을 돌아다니며 청소하는 강이. 그런데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들이 계속 나와요. 강이는 습지를 깨끗하게 청소해 이곳에 사는 동물 친구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지구를 지켜 슈퍼 강이. 지구를 지켜 슈퍼 강이. 어디든지 달려간다 슈퍼 강이 출동. 나나나나나. 어? 근데 선생님, 이제 저희 어디로 가요? 우리가 청소해야 할 또 다른 습지가 있어요. 바로 저기. 응? 저기? 저기 섬 아니에요? 맞아요. 근처에 있는 습지들도 쓰레기가 좀 있어요. 그렇구나. 강이 쓰레기 줍는 거라면 자신 있어요. 근데 저 섬을 어떻게 가지? 바닷물이 있어서 배를 타고 가야 되나? 아니면 수영을 해서 가야 되는 건가? 걱정 말아요, 강이. 지금은 아까 말한 것처럼 썰물 때라서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빨리 가봐요. 네, 빨리 가요. 바닷물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 청소를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럼 더 빨리. 갑시다. 네, 같이 가요. 네. 우와,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바닷길이 생기다니 엄청 신기하다. 그럼 이곳이 전부 습지인가요? 네, 바닷물이 빠진 갯벌도 다 습지예요. 아, 그렇구나. 이 습지에는 어떤 새들이 살고 있어요?
아주 많은 새가 있는데 망원경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아, 이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거구나. 우후, 신난다. 빨리 봐요. 아, 찾았다. 저도 볼래요. 저도 볼래요. 우리 저어새는 몸이 하얗고 부리가 넓적하지. 갯벌은 먹이가 많아서 우리 저어새에게 꼭 필요한 곳이야. 이 친구들은 멸종위기 1급이에요. 에? 뭐라고요? 멸종위기? 아니, 왜 점점 수가 줄고 있는 거예요? 갯벌이 자꾸 사라지는 것도 있고 또 쓰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더 많은 땅을 개발하려는 사람들의 욕심으로 갯벌이 사라지고 버려진 공사 쓰레기들이 갯벌을 뒤덮고 있어요. 갯벌을 메어 만든 논에는 각종 농약들이 뿌려지면서 새들이 먹이인 줄 알고 먹거나 맞아 죽기도 한대요. 선생님, 안 되겠어요. 저 쓰레기 때문에 귀여운 새를 못 보다니. 말도 안 돼. 제가 이곳을 깨끗이 치우도록 할게요. 네, 그럼 강이 이 갯벌을 잘 부탁합니다. 네! 후! 슈퍼 강이 지구를 지켜라. 슈퍼 강이 무엇도 나를 막을 손 없지요. 헤이! 슈퍼 강이 지구를 지키는 슈퍼 강이 오늘도 힘차게 슈퍼 강이. 선생님! 선생님! 제가 여기 근처에 있는 습지 다 깨끗이 청소했어요. 한번 볼까요? 네네네. 와, 정말 깨끗해요. 우리 강이가 쓰레기를 깨끗이 치워준 덕분에 우리 새들이 밥을 잘 먹고 있어요. 저 볼래요, 볼래요. 대박이다. 아유, 밥 잘 먹는다. 그래 얘들아, 항상 건강해야 돼. 그래 그래, 많이 먹어. 선생님, 저희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갈 곳은 옛날에 바다였던 곳을 막아서 만들어 놓은 호수나 연못을 한번 가볼 거예요. 아까 본 건 습지 중 갯벌? 지금 볼 곳은 습지 중에 호수, 연못이구나. 기대된다. 이제 다 온 것 같은데? 응? 네. 어디요? 저기 보세요. 어? 세상에나! 진짜 연못 있어요. 아니 근데 몇 마리야? 새들이 엄청 많아요. 자, 우리 새들이 있으니까 목소리 조금만 줄여서. 네. 조용히 천천히. 그럼 좀 가까이 가서 봐도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좋은데 옷이. 응? 옷이 안 될 것 같아. 어? 제 옷이 왜요? 분색이랑 똑같은 초록색 괜찮은데? 새나 동물들이 볼 때는 네. 강이 옷이 너무 화려해. 아, 이 정도 화려한 건 아닌데? 알겠어요. 그럼 강이가 멋지게 또 변신을 해볼게요. 자, 그럼 강이 매직 변신! 짠! 어때요, 선생님? 충분해요. 아주 좋아요. 집에 한번 가볼까요? 출발! 새들이 이 강이를 발견하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조심조심도 좋은데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안 돼요. 천천히. 천천히. 오,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숨어. 선생님, 여기 습지에도 새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새, 돌대새들, 그리고 또 기러기들. 기러기? 이런 친구들이 다 모여있죠. 밀물 때는 바다에 물이 들어와서 먹이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다 옆 호수로 옮겨왔답니다. 여기는 다른 동물 친구들도 많이 살고 있어요. 오, 다른 동물들? 흔적을 보고 알 수 있거든요. 한번 같이 찾아볼래요? 좋아요. 빨리 한번 가봐요.
어? 어? 고객님! 네! 여기 봐봐요! 여기에 똥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는 너구리 똥이에요. 너구리가 똥을 이렇게 많이 싸요? 네, 한 마리가 싼 건 아니고 가족들이 같이 모아서 한 곳에다가 싼 거예요. 오! 그렇구나. 근데 앞에 있는 건 똥인가? 이건 뭐지? 잘 봤는데요. 삭똥이야, 삭똥. 삭똥? 나는 살기야. 습지에 사는 새들을 잡아먹고 살지. 고양이를 닮았지만 난 더 사납다고. 아! 물을 좋아하는 고라니에게 습지는 아주 천국 같은 곳이야. 갈대풀도 얼마나 맛있다고. 습지는 그렇게 동물들이 살아가는 곳이기도 하고요. 지구의 환경을 지켜주는 소중한 역할을 또 하고 있어요. 네? 습지가 지구를 지킨다고요? 어떡해요? 습지는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또 습지로 흘러들어오는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숲에 10배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어? 선생님! 이곳에도 쓰레기가 있어요! 친구들! 쓰레기는 꼭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강의랑 약속! 오늘 강의가 이렇게 쓰레기를 잘 치워준 덕분에 여기 습지 속에 동물 친구들도 또 이 습지도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할 수 있을 거예요. 오, 정말요? 그럼 우리 앞으로 지구를 깨끗하게 해주는 습지를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 같아요. 좋았어! 오늘도 강의 매직! 소중한 습지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당신을 슈퍼영웅으로 임명합니다. 친구들 안녕?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마스크 때문에 동물 친구들이 많이 아프대요. 우리나라에서 1년간 버려지는 마스크 쓰레기는 약 73억 장. 세상에 이렇게 많다고? 마스크 줄에 다리가 묶여 날지 못하는 갈매기. 집게 발에 마스크가 걸린 꽃게 친구까지. 마스크는 꼭 쓰레기통에 버리고 마스크를 버릴 땐 마스크 줄을 가위로 자르고 버려요. 친구들, 우리 습지와 동물 친구들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볼까요? 강이랑 약속! 지구를 지켜 슈퍼강이 지구를 지켜 슈퍼강이 어디든지 달려간다 슈퍼강이 출동! 나나나나나 우와! 날씨 엄청 좋다! 이런 날씨에는 노는 게 최고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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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갑자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누구지? 어? 어떡하지? 어? 그 꼬마 무슨 일이니? 빙하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빙하가 다 녹아버렸어. 도와줘, 강이. 아, 그렇구나.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 이 강이가 도와줄게. 좋았어. 슈퍼강이 변신! 푸른 지구를 지키는 천사 슈퍼강이 슈퍼강이 슈퍼맨 변신! 짠! 변신 완료! 내가 너를 위해 빙하를 만들어서 집까지 데려다 줄게! 그렇다면 강이 파워스타! 땅, 물, 바람, 불, 멍! 바람의 힘으로 강이 파워!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커다란 빙하를 만들었는데. 강이, 그건 나 때문이야. 어? 뭐지? 혹시 이 목소리는 지구? 맞아.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써서 내 몸이 뜨거워지고 있거든. 에이, 어쩜 좋아. 응? 근데 왜 전기를 많이 쓰는데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지? 다 관련이 있죠. 어? 아이 깜짝이야. 근데 누구세요? 네, 저는 에너지 박사입니다.
아, 박사님! 전기를 쓰는데 왜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에서는 석유나 석탄을 태워서 이제 전기를 만드는데요. 이때 나오는 연기가 지구를 뜨겁게 만들고 있어요. 에이, 답답해. 더워. 그래서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구나. 근데 강이는 전기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가서 확인해볼까요? 좋아요. 출발! 우와! 에어컨, TV, 밥솥, 전자레인지, 세탁기!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 제품들이 엄청 많잖아!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전기를 훔치는 전기 도둑들이 숨어 있어요. 에? 전기 도둑들? 이리 나와! 내가 혼내줄게! 안 나오네?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찾아야겠어! 어딨나? TV 없고 전기 도둑아 나와라. 어? 이상하네. 전기 도둑이 없네. 선생님, 여기에 진짜 도둑이 있어요? 그럼요. 전기 도둑 옆에는 숫자가 적혀져 있어요. 에? 뭐라고요? 숫자? 아, 그러고 보니 뭐 여기 에어컨 옆에도 숫자가 있고 TV 옆에도 세탁기, 전자레인지 전부 옆에 숫자가 있었는데? 이 숫자들은 전기 제품의 대기 전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에? 대기 전력? 그게 뭐예요? 대기 전력이란 전원을 끈 상태에서도 사용되는 전기예요. 우리가 전기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전기 코드가 꽂혀 있으면 계속 전기가 사용되고 있는 거랍니다. 생각해보니까 강이도 머리도 다 말랐고 히터도 끄고 한번 나가볼까? 쭈꾸. 아, 맞다! 아까 강이가 사용했던 히터랑 드라이기 코드를 뽑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전기 낭비를 하고 있는 거구나. 괜찮아요, 강이. 지금부터 안 쓰는 전기 제품의 코드를 빼면 되죠. 좋았어. 그럼 강이도 꼭 실천할게요. 먼저 에어컨. 얍. 진짜 숫자가 0이 됐어. TV도 있자. 컴퓨터. 전자레인지도 빼고. 됐다! 이렇게 해서 전기도도 잡았다! 박사님! 어? 뭐야? 여기 지하철이 있는데? 그럼? 박사님! 박사님! 어이, 깜짝이야! 어? 왜 갑자기 점점이 된 거지? 아이, 무서워! 아! 아이, 깜짝이야! 누구세요? 강이 저예요. 박사님, 엄청 많이 놀랐다고요. 아니, 근데 갑자기 왜 정전이 된 거예요? 전기를 한꺼번에 많이 사용하면 정전이 일어나요. 에? 뭐라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가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보다 많으면 정전이 돼요. 정전이 되면 엘리베이터나 지하철이 멈춰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아, 정전이 전기가 부족하다는 신호였구나. 근데 전기를 많이 쓰면 지구는 뜨거워지고 어떡하지? 괜찮아요. 지구를 뜨겁게 하지 않는 새로운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강이가 찾아볼까요? 에? 새로운 에너지? 좋아요. 빨리 찾아볼게요. 지구를 아프지 않게 하는 에너지는 도대체 또 뭐가 있을까? 삐리삐리, 뭐가 있지? 삐리삐리. 자동차 장난감이네? 혹시 넌 지구를 아프지 않게 하는 에너지가 뭐가 있는지 아니? 당연히 알고 있지. 나도 전기 대신 그 에너지로 움직이는 걸? 뭐라고? 그게 어떤 건지 나한테 좀 알려줘봐. 하늘을 봐.
하늘? 아이 눈부셔. 아이 하늘에는 태양만 있잖아. 맞았어. 태양이 바로 착한 에너지라고. 태양의 밝은 빛은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전지에 태양빛을 모아 만든 걸 태양광 에너지라고 한답니다. 아, 그러고 보니 너 자동차에도 작은 전지가 붙어 있구나. 이걸로 태양광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였어. 좋았어. 첫 번째 착한 에너지 찾기 성공! 두 번째 에너지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야. 잘 찾아봐. 엄청 큰 파랑개비야. 아니에요, 강희. 저거는 바람개비가 아니라 풍력발전기예요. 에? 박사님, 풍력발전기가 도대체 뭐예요? 풍력발전기는 바람의 힘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예요. 바람이 날개를 밀어서 움직이면 전기가 발생되는 거예요. 우와, 바람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다니 엄청 신기한데?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착한 에너지 찾기 성공! 아, 근데 말을 너무 많이 했나? 갑자기 목이 막히는데. 아유, 물 없나? 자, 강희, 여기. 어? 박사님, 이거 내가 찾던 물이잖아.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아, 그게 아니라 강희, 이게 바로 강희가 찾던 착한 에너지예요. 네? 물이 착한 에너지라고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의 힘을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방법을 수력발전이라고 해요. 강을 가로막는 커다란 댐이 물로 전기를 만드는 수력발전 시설이랍니다. 태양, 바람, 물, 그리고 강의 파워까지 강의 파워다! 강의 고마워. 덕분에 집에 갈 수 있겠어. 하하, 이렇게 해서 북극곰이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착한 에너지가 모여있으니까 전기를 마구마구 써도 되겠어. 아니에요, 강희. 모든 전기는 아껴서 사용해야 돼요. 박사님, 걱정하지 마요. 이 강희한테 다 생각이 있다고요. 전기를 많이 써서 뜨거워진 지구. 지구를 구하기 위해 전기 만들기에 도전했어요. 강희가 만드는 전기. 다음 시간을 기대해주세요.